나만의 인생 영화를 찾아 헤매는 당신을 위해 미처 몰랐던 불후의 명작을 만나고픈 당신을 위해 BTV가 엄선한 영화를 취향대로 매치시켜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영화 매칭 무비빅 매치. 안녕하세요, 우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의 무비매치의 주제는 위기 일발 장전, 인생의 지각 변동 찾아온 주인공입니다. 안으로 밖으로 일생일 때 최대 위기 상황과 맞닥뜨린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 두 편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바로 발미달의 꿈틀대는 멘틀 탓에 꼬여버린 인생들, 영화 백두산입니다. 예, 앞서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바로 내 머릿속 뒤집어진 멘탈 때문에 좌충우돌하는 청춘들, 바로 영화 시동입니다. 그럼 한반도 최악의 지각 변동, 영화 백두산부터 만나보시죠. 영화 백두산 찾아줘. ICBM 6기의 반출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미군 수송선 왓슨호가 북한 청진항에 도착합니다. 북한의 마지막 남은 ICBM의 반출을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에 전달하기로 한 날 백두산이 폭발합니다. 화산지수 8등급, 최고 등급 규모로 리터 규모 7.8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평양은 초토화, 남한까지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수차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머지 세 개의 마그마 강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폭발할 겁니다. 아직 더 큰 폭발이 남아있다는 지질학자 강복래의 경고. 그는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백두산의 폭발력을 약화시킬 비상의 방법을 제시하죠. 이렇게 강력한 폭발로 마그마 방의 압력을 낮춰주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핵분열밖에 없습니다. 이에 특전사의 폭발물 제거팀과 리더 조인창 대위가 북한으로 급파됩니다. 우린 그냥 300km 날아가서 미사일 몇 개 해체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 작전의 1차 목표는 북한 무력부 소속 리준평을 만나는 것. 현재 상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팀은 니들밖에 없다. 이제부터 전해가 이 작전의 지휘관이야. 천신만고 끝에 그를 찾아내지만 거기 아닌데. 리준평은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나도 보험 하나 있어야지 않겠냐. 그러거나 말거나. 무슨 방법 있어?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운명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조인창. 마지막 폭발까지 남은 시간을 수정한다. 서둘러야 되겠네. 그러던 중 그들에게 쏟아지는 갑작스러운 공격. 마지막 부산폭발 못 막으면 남과 북 다 끝장을. 과연 이들의 동상이몽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황당한 교육이 정말로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냐? 한반도의 명운을 건 타임리밋 재난 탈출기. 영화 백두산입니다. 네, 이 영화는 김시표력이 나의 독재자로 협업해온 김병서, 이해준 감독이 구상부터 연출까지 함께한 작품인데요. 거기에 영화의 주인공 조인창 대위 역을 맡았던 배우 하정우가 제작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몸집을 불린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이 영화는 사상 초유 백두산 폭발이라는 과감한 상상을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점이 바로 영화 백두산의 매치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 백두산. 한번 활동을 시작하면 그 폭발력과 영향력이 엄청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계속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해 보고 있었는데요. 현재 갑작스러운 집중으로 인해 현장 상황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극 초반 리터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며 강남역이 붕괴하는 장면을 압도적이고 현실적인 비주얼로 관객들을 단숨에 영화에 몰입시켰습니다. 진짜 문제는 마지막 4차 폭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는 백두산 기저에 4개의 마그마 방이 순차적으로 폭발한다는 설정을 추가해 손에 땀이 나다 못해 땀띠가 날 정도의 긴장감을 선사했는데요. 다들 괜찮아?
나도 일 없어. 나도 괜찮다. 어이, 가냐세 이끼야. 특히 강남역 시퀀스에 이어지는 해일 장면은 한국 영화 최초로 잠수교 전면 통제를 허가받고 로케이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재난 상황을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한 연출자들의 노력이 대단했는데요. 화산 폭발로 황폐화된 북한의 모습을 담기 위해 4개월에 걸쳐 대규모 오픈 세트를 만드는가 하면 촬영 전 이미지를 미리 시각화하는 프리비즈 시스템을 적용, 시행착오를 최소화한 채 역동적인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성공 가능성 3.48%,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캐릭터들의 분투도 영화의 재미를 더했는데요. 약속 하나만 하자. 응? 너 내가 그동안 약속 안 지킨 거 다 퉁쳐줄 테니까. 응? 늦지 마라. 응? 늦지 않게 와서 우리 꼬물이랑 직접 봐. 응? 특히 서로 다른 이유로 모두의 운명이 걸린 작전에 투입된 특전사 EOD 대위 조인창과 북한 무력부의 일원이지만 스파이의 삶을 살아왔던 리준평의 케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계획이 있긴 있어. 전원 차단 후 비상발전이 돌 때까지 2분. 그 안에 끝내라. 예, 알겠습니다. 사실 내 계획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 겹쳐. 일단. 이렇게 두 배우의 완벽한 티키타카로 완성된 장갑차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어이, 뿌띠, 뿌띠. 네. 내래 다모 봐서? 뭐야? 남조선 드라마 다모. 내래 마지막 회를 못 봐서. 미드만 봐서, 잘 몰라요, 미드만 봐서. 미드만은 또 뭐이가? 둘이 티격태격하며 줄임말을 주고받는 이 장면은 대부분이 또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미드 드라마? 미드? 예. 하여간 남조선 아세 새끼들은 별걸 다 줄이고 지랄 밟아있구만. 그건 별다 줄. 아이, 지자다, 지자.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줄여봤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장면이 촬영 여건상 각각 따로 촬영한 것을 편집으로 이어붙인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영화를 통해 처음 연기의 합을 맞춰봤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찰떡 호흡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등장하면 어떻게 무섭게. 요요 갓나 새끼 맹랑하긴. 아휴. 미안합니다. 이거 저한테 실망하셨죠. 아, 요즘 남자들끼리 약간 브로맨스 영화계에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프로그램도 약간 그런 브로맨스 케미가 있거든요. 그럼 좋습니다. 저희도 시간 될 때 와서 따로따로 촬영해가지고 저희들끼리 티키타카를 무리겠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BTV 화이팅! 대구빠 굴리지 말고 성실하게 가자. 아,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또 영화는 재난 상황을 조인창, 리준평의 변곡점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기폭 장치를 두고 서로 적으로 대치하던 두 남자. 너 나만 혼자 듣는 것 같은데. 갓나 새끼, 이걸 다 누구 때문인데. 세 번째 폭발로 인한 현수교 붕괴 장면과 그 위에서 펼쳐지는 액션씬은 이들이 힘을 합치는 계기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눈길을 끄는 커플은 또 있습니다. 바로 백두산 폭발 저지 작전을 계획하는 전유경과 지질학 교수 강복래인데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네, 협박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아, 일단 그동안 다양한 영화에서 출중한 연기력을 선보여온 전혜진 배우는 이번 영화에선 따뜻한 카리스마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이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돼선 안 돼. 사표 수리하마. 아씨. 근육 폭발 액션으로 사랑받아온 마동석 배우는 수년간 백두산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지적 매력을 발산시켰습니다. 80%가 절광석. 구가속. 그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하면 자. 53. 7번 경도로 가면 백두산 막을 수 있습니다. 재난의 한복판에서 발견한 뜻밖의 케미가 돋보이는 영화 백두산.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만만치 않은 녀석들의 거침없는 직진 본능, 영화 시동입니다. 영화 시동 찾아줘.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빈둥빈도 그렇게 그냥 쓸모없는 인간이 계속 살 거야? 고등학교 중퇴 후 사사건건 매를 버느라 바쁜 반항아 태길. 넌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밤새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결국 만 원으로 갈 수 있는 데 하나요? 충동적 가출을 감행한 그는 저 배달 직원 구함 저거 진짜 숙식 제공해줘요? 우연히 장품 반점에 터를 잡습니다. 이곳에서 태길은 안녕하세요. 손맛마저 매서운 주방장 거석이 형을 만나 몇 살? 8 만으로 아픈 만큼 성숙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는데요. 짜장 하나요. 여기에 심상치 않은 다크포스 자랑하는 권투소녀 경주까지 가세. 바람 잘 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죠. 아, 왜 이렇게 처먹고 다녀. 사람 때리기도 미안하게, 새끼야. 노래밖에 안 불렀잖아. 그러던 어느 날. 너 멀쩡하네? 몇 군데 작살 난 줄 알았더니. 카니발 너였냐, 이 개새끼야? 동네 건달들과 얽히게 된 태길이 인해. 아주 그냥 새끼들을 기가 막히게 모아놨네. 아,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지금 뭐 모여있진 않은데? 뜻밖의 일격에 앙심을 품은 녀석들은 급기야 장품 반점에 들이닥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애써 숨겨왔던 거석이 형의 과거가 드러나버리고 말죠. 저 이거석 씨? 우리가 아는 거석이 형님? 설상가상. 야, 너네 엄마 가게 내일 철거한다는데 너 알고 있었어? 태길의 엄마 정혜를 위협하는 사채업자의 등장까지. 소중한 걸 자기가 지켜, 이 새끼야. 오일대로 꼬여버린 태길의 일상. 언제쯤 새로 고침할 수 있을까요? 야, 어디 가서 이상하지도 안 하고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찬란함과는 거리가 먼 청춘들의 리얼 성장통. 영화 시동입니다. 이 영화 시동은 2014년 연재를 시작한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삼고 있는데요. 미성년 성매매, 불법 추심, 폭력 등 사회 문제들을 결코 가볍지 않게 다룬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저세상 매력들을 지닌 캐릭터의 성장에 집중, 웰메이드한 청춘 영화로서 완성도를 높였는데요. 바로 이 점이 영화 시동의 매치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영화에는 기존 청춘물의 클리셰를 배반하는 개성 강한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아무한테나 덤비다 얻어 터지는 일이 다반사인 허세 가득한 반항아 태길.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돈 버는 것을 지상 최대 과제로 삼은 꽃미남 상필. 내가 오늘도 수금을 몇 백을 한 사람이야. 사채 아니야, 이 새끼야, 사채. 뭐야, 뭐 권투했어? 어? 뒷담을고 덤벼, 이 양아치 새끼야. 빨간 머리 휘날리며 물불 안 가리고 스트레이트부터 날리는 소녀 복서 경주까지. 20, 30대임에도 불완전한 10대의 모습을 설득력 있게 연기한 박정민, 정혜인, 최성은 배우의 캐릭터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사람 대접도 못 받아.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 잘못이야? 네, 영화는 10대 캐릭터들의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통해 각각의 심리와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태길의 경우 광택이 들어간 추리닝과 노랗게 탈색한 머리를 통해 일탈을 꿈꾸는 10대 소년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기도 하죠. 콜라 드세요. 아이 뭐야 이게 콜라가. 제가 꼭 지켜드립니다. 사실 박정민 배우는 전작 사바에서 이미 노랗게 염색을 한 바 있는데요. 비슷해 보일 우려가 있음에도
몰입도 높은 연기로 전혀 다른 캐릭터를 완성했습니다. 해결과 절친이죠. 상태의 캐릭터는 이 헤어스타일이 하나의 서사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불 켜고 있어. 그리고 돈도 내가 벌 거니까 이 밤도 좀 제발 그만 까고 이제 알았지? 핸드폰 달라고. 그 초반 머리카락으로 이마를 덮고 있던 상필은 어떤 종류의 일이에요, 정확하게? 이봐. 반만 깐 머리에서 볼백. 연락이 안 되는 X같은 상황이라서 온 거예요. 모자를 푹 눌러 쓴 스타일까지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달라지는 상필의 심리를 추측해보는 것도 영화의 재미를 더해주기도 했습니다. 동호야!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임팩트 있게 표현된 캐릭터는 바로 마동석 배우가 연기한 거석이 형이었죠. 내가 애가 조금 반항하고 그러는 건 좋아하는데 애 새끼가 어른 흉내 내고 그러면 혼난다? 나의 아닌데. 태길에게 인생의 참맛을 알려주는 멘탈 지진 유발자로 등장. 압도적인 비주얼과 뼈 때리는 대사들을 통해 타율 높은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야 너 꼈어 잡아 나 팔 좀 잡아줘. 아야 야 도와줘야지 새끼야. 영화의 매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명장면 자판기로도 불러도 손색 없다라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저는 잠자는 장면이었어요. 눈 뜨고 자거든요. 옆에 누워 자는데 갑자기 봤는데 눈을 뜨고 옆에서 자고 있으면 돼지 새끼. 마동석 같은 사람이 눈 뜨고 잘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 아직 안 자는데 꿀꿀. 어우 미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트와이스 안무를 따라하는 장면. 마동석 배우가 연기 디테일도 되게 좋으시잖아요. 최정열 감독은 블랙핑크 안무도 고려했지만 마동석 배우의 출렁이는 뱃살과 단발머리가 딱딱 끊어지는 트와이스의 안무에 완벽하게 매치되어 주저없이 선택했다고 하죠. 그 춤추지 마! 트와이스 뉴욕하지 말라고! 아무 생각 없는 듯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장품 반점 식구들을 위해 나설 땐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는 각각 캐릭터의 서사를 살리는 세밀하고 디테일한 연출도 큰복했습니다. 감독은 거석이 형의 미스테리한 과거를 상징하기 위해 마동석 배우 특유의 근육을 감추는 스타일링을 선택했고요. 과거 오른손잡이 배구 선수로 활동했던 태길의 엄마가 아들만은 왼손으로 때린다는 설정도 아주 디테일했죠. 그렇습니다. 영화에는 유독 맞는 장면이 많은데요. 하지만 액션보다는 리액션 위주로 촬영하거나 거리의 조명을 활용하는 연출을 통해 폭력 그 자체가 아닌 바뀌는 게 없어도 계속 달려들고 부딪히며 진짜 삶을 체득하는 청춘들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역시 이들의 성장을 보여주는 장치로 아주 잘 쓰였는데요. 가출한 아들의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엄마. 아직 밥 안 먹었지? 밥 먹. 항상 밥 먹고 가라는 상필 할머니의 말. 가지마. 같이 밥 먹어. 한턱 쏴. 따라오지 마. 티격태격하면서도 항상 둘러앉아 밥을 먹는 장풍반점의 저녁 풍경까지. 아우쯔! 혼자인 줄 알았던 이들이 어느덧 마음을 나누는 가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죠. 흑수저 청춘들의 질풍노도 성장 드라마. 제가 소개해드린 매칭무비 영화 시동 꼭 한번 감상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위기 일발 장전, 인생의 지각 변동 찾아온 주인공들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폭발 직전, 화로산 같은 서사와 캐릭터가 총출동하는 영화 두 편을 믹스앤매치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믹스앤매치 시켜드릴 영화는요. 실력보다는 매력, 초짜 요원의 마그마 같은 활약상, 영화 스파입니다. Oh my god, fine. I don't know how you do things like that. Who's the finest of them all?
I don't know. 파트너 파인을 잃게 된 CIA 내근 요원 쿠퍼. We just need someone who can shadow them without attracting attention. I'll do it. Okay, thanks, lunch lady. 얘는 복수를 위해 현장 요원으로 적극 자원하는데요. Nancy, our guy just switched out Ford's backpack. It's a setup. Look out! I gotta get through! The shadow pants!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해보지만 베트남 요원 보드는 그녀를 구박덩어리 취급하죠. You're gonna ruin this mission. No, you're gonna ruin this mission. No, you are. No, you're going to. You. Times infinity. 그러던 중. Because I think somebody just put a roofie in your cocktail. Are you sure it wasn't you? 얼떨결에 무기 밀매업자 레이나의 경호원으로 위장 취업하게 된 쿠퍼. I am so badass! Now. 위험 수위 넘나드는 초짜 스파이 데뷔전. Oh, are you okay? No. 영화 스파이. Captain. 저는 개인적으로 제이슨 스타든 캐릭터가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이 작품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이 작품은 정말 Nobody sees me when I don't want them to. I move like a f***ing shadow.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제이슨 스타든에 주목해서 보시면 이 영화의 매력을 또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He means well. 초보 요원의 아찔한 개성이 뜨겁게 폭발하는 영화 스파이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믹스앤매치 해드릴 영화는요. 욕망 쫓다 폭망, 악인들의 무차별 신시티, 영화 아수라입니다. 요즘은 재개발 열풍의 한복판이라고 서로 문득듣고 아주 멋있게 나왔어요.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악덕시장 박성배의 뒤처리 담당인 부패 형사 도경. 저 박성배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갈 거죠. 조사 다 끝났잖아요. 질문은 내가 할 거야. 검찰은 박성배를 잡기 위해 도경의 약점을 쥐고 그를 협박해 오는데요. 박성배가 증인 이민섭을 납치하라고 시킨 육성 녹음을 증거로 가져와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그는 결국 최후의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거 내가 알아서 물어볼 테니까 자꾸 간섭하지 말라고. 이씨. 너 방금 누구랑 얘기한 거니? 김창인 검사님이요. 선과 악의 경계 따윈 단숨에 허물어버리는 악인들의 지옥도. 그냥 태풍 한번 지나가는 거야. 아무리 세게 불어도 절대 쓰러지지 못해. 영화 아수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화 아수라는 정우성, 황정민, 주지은, 그리고 정만식, 곽도원 이렇게 충무로를 대표하는 배우 5명의 모습을 한 번의 스크린으로 볼 수 있었던 최초의 영화였는데요. 야, 지금도 이 조합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죠. 네, 더 나쁜 녀석들의 분노, 폭발, 악행, 퍼레이드. 영화 아수라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무빙 매치, 위기 일발 장전, 인생의 지각 변동 찾아온 주인공들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쿵짝 맞는 아재들의 재난 극복기, 백두산. 못 말리는 청춘들의 과속 스캔들, 영화 시동.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에서 감상하세요.